배표 좀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금일 날짜가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이고 간밤에 원전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시장은 서정 이전이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따라가는 것이 원전 관련주 초급등 나오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터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 저녁 일정 하나 있잖아요. 누구의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드디어 은둔의 길을 벗어나서 수상식에 참여한다. 이것 때문에 급등주 구비칙 예릉당 이후에 한세예스24 홀딩스가 아침 다 급등 나왔고, 자 그럼 우리가 주중이지만 다음주 10월 4주차 어떤 굵직굵직한 일정 있나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강이 17일날 시상식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테마를 한번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름당이나 한세에서24 올닉스 대장주 있죠. 출판 관련주 있잖아요. 눌림목 나올 때 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자 오늘자 관련 일정 흥신그룹이 그 20% 급등하고 방산 관련주 코츠 테크놀로지 급등 나왔죠. 그 DYD 급등 나오고 역시 방산주 역시 급등 나오고 스튜디오 미러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10월 4주차 정시일정 물론 제가 완전히 완성은 이번주 일요일날 할겁니다. 먼저 큰 굵직굵직한 10월 4주차 정시일정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 준서 투자업 치시면 화면창과 같은 이미지가 보이고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한 줄간의 정시일정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면 제가 조금 전에 10월 4주차 정시일정 굵직굵직한 일정 올려놨는데 자 월요일날 루미르가 신규 상장 되잖아요. 최근 신규주 셀비온이 오늘 급등 나오네요. 첫날 안 나오고 요즘 패턴이니까 첫날 사지 말고 둘째 날 아침 시가나 그죠 첫날 종가 정도 이렇게 매수 한번 관점 생각해 보시고요. 제시스 메디칼이 주식 교환인데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진 상표 비슷하니까 주가 안 움직입니다. 제시스 메디칼은 역시 10월 21일날 또 한캠이 상장되고 10월 24일날은 또 시메스가 상장이 돼요. 신규 상장주가 고객 예탁금 전가 안 하는데 그냥 한국 그레스는 때려박는 거죠.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절대 미래가 없다. 이럴 생각이 드네요. 자 10월 20일날 화요일날 한국전자전 개최 안암전자 이거 좋고요. 이 별표 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정이에요. 두 번째 원자력 관련 발전 관련해서 오늘 서정기전 상가 갔거든요. 이걸 패스하시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때문에 하소 RNA 급등 나왔어요. 이것도 패스하시고 수요일날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있는데 전기차 수소 자율주행차거든요. 모트렉스와 아모센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반도체 대전 DI하고 펜트론 미래 반도체 마이크로투나노 네오셈 꾸준히 가지 않을까 반도체는 두 번째 별표는 제가 드론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제시언 시스템과 코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로봇 월드예요. 에브리봇 전진건설 로봇 이렌시스 이게 세 번째 중요 일정 다음에 보면 젠벡스 관련 일정이 있고 일본 도요타 그룹이 회장 방한하는 거 수소 관련 일정 다음에 중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이것 때문에 지금 흥신그룹 초급등 나오고 있네요. 자, 네 번째 강조 종목은 KT셋에서 무궁화 위성 6A 발사한다. 이게 네 번째 강조 일정 들어볼게요. 차트 보고 말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안암전자예요. 1310원이거든요. 최근 주가 움직인 것도 없고 또 만만해요. 뭐 이런 거 직장인들 매수하기 좋다. 안암전자 첫 번째 강조 한번 들어보고요. 두 번째가 드론 관련주죠. 제시언 시스템 대장을 노려댑니다. 코콤은 부대장이에요. 하락구간 매수하면 어떨까? 이게 두 번째로 강조 한번 드려보고요. 세 번째가 에브리봇 완전 바닥이죠. 하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입고 받고 있는 게 좋은데 대장이 좋다 보이거든요. 로봇 관련 중에서 전진건설 로봇 이렇게 또 강조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주 컨택이죠. 최근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21세까지 모아가는 거 역시 이노스페이스 역시 우주항공주예요. 이것도 계속 치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10월 초에 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또 지금 공부삼아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니까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이나 또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힘 좀 내고 올게요.